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에서는 해소하기 어려운 학습 공백을 메워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반복적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다수의 학생이 집안에서 개별적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을 통해 해소하기 어려운 교육 격차가 커지면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수단의 수요가 커졌습니다. 학습 공백 메워주는 밀착 비대면 서비스 기업 퀀다설트. 네스프레소가 운영하는 수학문제풀이 앱 퀀다는 국내 초중고생 3명 중 2명이 사용할 만큼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학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3초 안에 문제를 풀어 제시합니다. 약 28억 개의 문제 데이터가 쌓여 있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한 것과 비슷한 문제를 추천하거나 관련 문제의 강의와 개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진도 격차와 학습 차이를 메워주면서 지난해 9월 기준 약 50여 개 국가에서 4,500만 명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주요 대학 대학생을 과외 선생님으로 활용해 비대면으로 밀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설탭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온우이는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소통이 가능하도록 연결합니다. 과외 선생님은 실력 검증을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음성과 필기를 공유하면서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필요한 교육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학생 사이에 벌어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19년 6월 출시 후 현재까지 누적 2만 명의 유료 수강생을 확보했습니다. 어려워진 소통 깔끔하게 연결해주는 오늘 학교 클래스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어려워진 소통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라이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늘 학교 앱은 대부분의 초중고생이 이용하는 생활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애플 앱스토어 교육 분야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는 6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간표, 학사 일정, 급식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일상 커뮤니티도 형성돼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해 운영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 서비스 클래스팅도 주목받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1년간 180만 명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클래스팅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조현구 대표가 만든 교육 서비스로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면서 이용 시간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25개국에서 15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집에서 보육과 교육을 장시간 책임져야 하는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페어런트테크 관련 스타트업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소비생활 흐름을 추적하고 용돈을 자동으로 설정해 둘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라이트,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녀에게 필요한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베이비리스트가 대표적입니다. 두 스타트업은 성장세에 힘입어 약 3,066억 원과 약 708억 원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사회가 도래한 것을 계기로 교육 전문 스타트업이 등장했지만 이제는 입지를 완전히 굳혀졌다. 부모 소득과 자산 격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약간의 교육비로 메워줄 수 있는 적잖은 효과가 있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